오셨습니다. 훈련은 어찌되고 있느냐? 기습 매복 훈련은 물론 각 기법에 대한 훈련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선봉대에 쓸 철기군도 따로 선별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철기군을 보면 한나라 놈들 기겁을 할 겁니다. 한나라 분들 창칼이 우리 철갑옷을 붙들는데 이 전쟁은 인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관 사장. 예, 대령님. 과거 우리 다물군이 한나라 군사보다 무기가 좋아서 이겼느냐? 예?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철갑옷도 강철검도 아니다. 그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나라 군사를 쫓아내겠다는 의지였다. 철갑옷과 강철검은 그 의지를 돕는 수적일 뿐이다. 송구합니다. 우군사, 좌군사. 예. 군사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라. 예, 대장님. 정신 차려, 이놈아! 가요! 세작들의 품신에 따르면 현토군의 군사수는 과거 2만에서 현재는 1만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다물군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양정이 한나라 황제에게 신임을 많이 잃어 군사가 보강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과거 우리가 치렀던 전쟁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린 매번 부여와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기습 매복 같은 방어전으로 승리를 얻어왔지만 이번엔 우리가 적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이다. 전장은 적의 땅이고 그곳 지형은 그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다. 지형을 잘 알면 수성은 열의 군사로 백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법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려를 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 진번 임눈과의 전쟁 당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선호 군장의 군수 물자를 송량 군정이 기습하여 찬탈한 것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요동군의 움직임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이 요동군이 합류하게 되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고 이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요동군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말갈족 족전과 흉노조에게 연통을 해두었다. 요동의 군사가 성을 비우면 그 성은 말갈족과 흉노조에게 떨어지는데 함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훌륭한 대책이십니다. 멀쩡했다. 너희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 군사들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 서둘러라. 대장. 저 새로운 소탄과 연무탄을 개발했습니다. 대장께서 봐주십시오. 뭔 소리야? 아유, 올라오라. 지난번 화공에 썼던 것보다 훨씬 폭발 강도가 셉니다. 대장, 잘 보시오.
무슨... 이래? 저 뭐야? 아, 이 저 좀 저거 저거 저 뭐야? 사용행수! 아유, 사용행수! 무슨 일입니까? 아, 협보가 그 새로 나온 소탄을 시험하다가 그만 다쳤습니다요. 예? 그러게 왜 잘난 척을 하냐?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소탄 시험하다 화상을 입었어. 괜찮습니까? 삼백수. 그래도 얼굴은 안 다쳤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걱정을 하지 말라니요. 제가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훤하고 잘생긴 얼굴이 이토록 참담한 몰골이 되었는데 정말 속상해서. 무슨 일이냐? 졸본의 세작으로부터 온 연통입니다. 전하. 무슨 일이냐? 방금 전 절본의 세작으로부터 연통이 왔는데 절본이 현통을 축출하기에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뭐야? 당장 신류 회합을 소집하거라. 당장! 예! 백지 장군, 세작들의 연통을 모두 살폈소? 예.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졸본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창천국에서는 철광석의 운반이 잦아졌고 군영에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는 현토성을 친다 하고 진짜 속내는 우리 부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아니라고 장담 못하지요. 졸보는 남쪽과의 교역을 통해 넉넉한 공물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구나 유하 부인이 죽고 예서와 유리마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주몽이 우리 부여에 복수를 하려는 것은 당연치사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주몽의 감정이 격해진 것은 사실이나 부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요? 주몽이 우리 부여에 곡물과 약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은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여를 복속할 뜻은 갖고 있으나 그 뜻을 무력으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몽의 주적은 우리 부여가 아니라 한나라입니다.
대수님, 부여에서 하우천이 왔습니다. 하우천이? 무슨 일이냐? 설라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대수님, 졸본이 현터군을 치기 위해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뭐야? 현재 우리 군사 정황은 어떠하냐? 철기군은 100여 명밖에 남지 않았고 군사 또한 1만이 되지 않습니다. 장안에서 군사를 보낸다고는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모두가 황대인인 내게 불리한 상주만을 올리기 때문이다. 큰일입니다. 졸본군과 우리 군사 수가 그리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다 졸본은 군량미까지 넉넉히 갖추었으니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부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여는 지금 재정이 파탄 지경인데 무슨 수로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왕섬은? 예. 지금 즉시 장안과 요동군에 다급한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거라. 예, 대수님. 요동성의 군사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양정은 부여의 원군을 청할 것이오. 군량미는커녕 백성들도 굶고 있는 실정인데 원군을 보낼 여력이 되겠소? 현토군이 축출되면 부여는 가장 큰 우군을 잃게 되는 것이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원군을 보낼 것이오. 우군사 말이 옳으나 그 규모는 우리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대장님, 오입니다. 들어오너라. 애들 썼다. 현토성은 어떻다냐? 이미 우리의 전쟁 준비를 간파하고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현토성으로 군사들이 집결하고 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양정은 장안과 요동군에 도움을 청했다 합니다. 현토군에 조선 유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봤느냐? 예,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유민들이 수백 명은 되는 줄 압니다. 하면 현토성 안의 유민들이 이번 전쟁의 1등 공신이 되겠구나. 유민들과 내용에 적진을 혼란시키자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지금 졸본군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정의 후방이 교란되면 적의 진영은 삽시간에 흐트러질 것이다. 무굴과 제가 유민으로 위장에 들어가 대장님이 총공세를 펼치기 직전 후방에서 봉기를 하겠습니다. 유민들 안전이 우선이니 성급한 짓은 하지 말거라. 예. 예. 대장님, 차입니다. 나서 화살촉을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끼워 붙이세요. 알겠습니까? 예.